자, 이 얘기로 갑시다. 세 번째 이슈로. 자, 윤석열 대 청와대, 청와대 대 윤석열의 전쟁, 총성 없는 전쟁.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이길 수 이기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밑에 대요. 성원은 하지만은 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요, 네. 워낙 거세잖아요.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죠. 워낙 거세게. 지금 이제 가장 최근의 일만 해도 윤도환이가 나서가지고 국민 소통 수석 도환이 내 친구예요. 아, 같은 과. 아 고대. 예 네, 사회학과. 사회학과. 도환이도 키도 작고 잘생겨가지고. 조용필 노래를 잘하거든요. 아, 얌전해. 노래나 부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냐. 도안아 니 뭐단디 거기를 갔냐. 도안아 뭐든디 너 뭐단디 거기를 갔냐. 아이고 내가 그래갖고 자 그건 사적인 관계는 네. 관계고 도안아 너 진짜로 너 고민정이한테 미루면 미루지 니가 뭐하러 이렇게 독박스러운 소리를 하냐. 윤도환이 아직 그랬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의혹을 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박사님 네. 근데 거기서 언론 보도가 쭉 나왔잖아요 네. 뭐 유재수가 평소에 금융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진문실세 네. 친문보다 더 진한 진문 진보다. 진문실세 김경수 윤건영 그 다음에 천경득이 네. 백원우 얘들하고 텔레그램 방인가 뭐 네. 이런 걸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윤도환이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웃긴 게 그것이 반박이 없으면 그 언론사한테 그런 사실이 없으면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거기다가 검찰이 마치 언론에다가 흘렸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검찰한테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검찰이 또 그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것도 반박했잖아. 검찰이 나중에 수사 결과 나중에 다 나온 발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공소장 나오면 공소장 보면 다 안다 알게 될 것이다 이랬지 다 안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저기 저 청경등이는 네. 저기 누구죠 이인걸 특감반장 만나서 피아를 구분 못하냐 유재수가 우리 편이다. 어?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 그것이 검찰이 발표했냐고요. 언론이 취재해서 쓴 거예요. 언론이 취재해서. 그럼 언론한테 항의하든지. 해당 언론사에. 해당 언론사 항의하든지, 언론 중재위원회 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흘리는 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고, 날만 세면 검찰을 갖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라 국민 불통 수석이네 윤도환이. 네. 뭐 친구시래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반박, 검찰이 재반박. 지금 막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언론이 취재하는 거고. 아니 검찰이 무슨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안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는 피의 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니까. 왜 그래? 예? 네? 그러고 있어요. 가면 윤도환이가. 지 혼자 하고 하겠어요? 다 우게 청와대 뜻 아닙니까? 청와대 뜻. 그렇지. 청와대 홍보 소통 수석이 발표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갖다가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그다음에 가관이야, 가관. 아직 청문회 시작도 안 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지. 근데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있잖아. 법무부 차관. 네. 그 다음 이성윤 저기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거 현직 검사장이에요 검사장 그렇지. 검사 아니요 네. 김오수도 고검장이에요 현직 검사 직분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이 둘이가 검사 인사를 갖다가 지금 27기까지 검사장 돼서 28기한테 이 검사장 승진시키려고 하니까 자료 이만 자료 대상자를 다 자료 내라 하면은 검사장으로 가면 꽂히잖아요 네. 어? 육군으로, 꽃이지, 육군으로 치면 별다는 거고 네. 경찰로 지금 경무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일때면은 이 대상이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같은 경우가 이 특수부, 공공조사 이런 거 다 관할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 조국 이렇게 검찰하는 네. 여기 통제 그 간부란 말입니다. 네. 이 3차장한테
너 검사장 승진해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만해라. 이 사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 수사, 조국 가족 수사, 그 다음에 울산 경찰서 그 하명 수사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조사부, 그 다음에 유재수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준비하는 동부지검의 형사 6부, 동부지검장, 그 다음에 부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 이제 부장 검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인사를 갖다가 하기로 전부 다 검사장으로 승진할 인사하면 이제 연쇄 반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윤석열 지금 검찰 체계에서 조국과 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수사 라인을 힘을 확 빼버린 거죠. 완전히 빼버리고 수사 중단하고 그렇게 해갖고 인사해가지고 내년 2월 인사해버리면 지금부터 누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수사는 어떻게 가요? 유야무야 되면서 어디로 가요? 만들면 공수처로 갈 거 아니에요? 공수처를 만들면 통과되면? 혹시 만들면 공수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문재인의 검찰청으로. 시간 좀 끌고 있다가. 문재인의 검찰청으로. 그렇게 흔들어 놓고. 예, 예. 조국이더라도 야 불지 말고 좀 있어.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인사로다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 만들고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불지 말고 있어라. 근데 조국이 막 불고 있다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유죄수건에 대해서는. 11시간인가 이제 네. 지가 다 뭐 의미 있게 진술을 다 했다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지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네. 요거는 수술 붕대는데 지금. 이제 지가 생각할 때 법리적으로 네. 민정수석으로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백원우가 담당도 아닌데 백원우한테 유죄수 갔다가 금융위 통보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빕성님 감사합니다. 빕성. 자 그러면은 저는 참 생각한 게 돌이켜 보면 윤석열 검찰 한 2년 다 된 것 같아. 문재인이가 임명한 지가 우리 검찰 우리 총장님 하면서 7월 25일 날 임명했어요.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돼도 5개월밖에 안 돼. 임명한 지 2개월 지나서부터 이렇게 지긋총장이라는 윤석열을 갖다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우리 수천만의 국민들이 성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국민을 뒷배로 참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남은 1년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았는데 그래 너희들 인사하려면 다 해. 그 원래 관례가 검사장 인사는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은 검찰총장 의견을 다 듣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최소한 법무부 장관 신임 지금 내정됐으면 지명됐으면 법무부 장관 취임한 다음에 해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취임하기도 전에 미리 그냥 밭갈이를 다 해놔라 이렇게 된 거야? 바람 잡는 거죠 이미 벌써. 김오수 딱 앞장 세워갖고 이성윤 그 검찰국장이랑 앞장 세워서 아니 김오수 장관하고 이성윤 대검 검찰국장이 조국이 꽂아놓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조국이 9월 9일 날 그 임명장 받아갖고 3시간 만에 저기 뭐냐 윤석열 빼고 특별수사단 만들자고 하는 그 친구들 아닙니까? 네. 그 조국이 나오면서 꽂은 거예요? 그거. 네 엊그저께 나 여의도 식당에서 봤어. 낮에 국회 뭔 일 보러 왔는지 김오수 장관이 밥 먹더만 내가 밥 먹는 식당에서 그걸 좀 따지지 나 보더니 움츠라고 이렇게 가더만 모른 척하고 근데 윤석열 검찰이 얼른 보면 흔들릴 것 같죠. 이제 본인 임기 1년 6개월 남았다니까요. 내년 2월 돼도 1년 5개월 남았어. 그러면 새로 딱 오면은 먼저 2월 달 인사 가기 전에 3월 1일자로 이제 2월 인사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12월 말이나 1월 한 15일까지 수사 다 끝내고 영장 청구하면 돼.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이 이긴다. 아무리 저렇게 휘져놔도. 그럼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에서 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네.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새로 진영을 갖췄잖아요. 그래도 검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아무리 저그들이 추미애 문재인 라인에 서가 저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승진하고 가더라도 지구 상관은 검찰총장이요. 그래? 네? 그렇지. 검찰총장. 오자마자 인사하러 와야 될까요? 총장님, 저 명 받았습니다. 인사, 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잠깐 앉아. 뻘짓 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가자. 그럼요. 네. 그게 검사의 길이야. 그러니까. 검사의 그렇지 않습니까? 가자. 검사의 길로 가자. 어?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 하면 끝나본 거예요. 더 이상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아, 윤석열한테는 다 여기 청와대 팀이 다 지는 게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잘 알잖아요, 추미애. 잘 알죠. 그 어떤, 여기저기 어떻게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할 거예요. 제대로 하는데, 문재인 편에서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제대로 할 거예요. 그 자기 입장이 뭐예요? 어떤. 문재인의 이익. 윤석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이익보다 추미애 본인의 이익을 먼저 앞장세워서 할 사람. 어디로 뛸지 몰라요. 그럼 제2의 윤석열 된다는 말이 맞을 수 있겠네. 당연하죠. 제2의 윤석열. 딱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미 내정 언질 받고 여기저기 친한 사람들에 법무장관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다 물어보고 다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는 게 낫다는 게 누가 고치를 해준 거지 이제. 거기도 당대표까지 지난 사람이. 아니 한노 위원장 할 적에 유명하잖아요. 민주당 한노 위원장 하면서 한국당 의견에 찬성해버렸잖아요. 아 그랬지. 그랬잖아요. 그 생각나요. 그때 예. 저쪽에 국회의원이 차명진 의원인가? 그러니까, 뭐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씨가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감옥 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정치인 추미애 그 다음에 인간 추미애 정말 그 스토리가 있죠. 흔히 하는 말은 스토리. DJ가 키운 거죠? 아 스토리가 있어요. 네. 스토리가 있고 그 경북여고 TK요. TK. 예, TK이고 저기 그 TK의 그 딸이 호남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대구의 세탁소 집 딸이 그 다음에 대구의 박정희 대통령의 딸과 한번 겨루자. 그래가지고 기업을 통했죠. 박근혜 의원한테 취미에 한번 붙자 뭐 이래가지고 기업을 통했지. 이러면서 자기 급수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취미가 지금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뭔 기록? 지금 현재 보면은 여당. 여성 여당 대표는 추미애가 처음이죠. 1호죠. 여성의 여당 대표. 야당 대표는 박순천 여사가 있었는데 추미애가 대표. 추미애는 더 큰 기록은 뭐냐면 여성 정치인이 한 지역구에서 지역구로 5선. 한 지역구에서 5선. 예? 그렇게. 그래서 춘천 지방 법원에 뭐 판사론가 있을 적에 DJ가 이렇게 이제 스카우트 해 가지고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고 DJ 이쁨을 많이 받았죠. 아이, 많이 받았죠. 그래갖고 최시라를 닮았네 막 이렇게 하고 DJ가 항상 그러고 DJ 선생도 그 이게 판 뭐랄까 시력이 안 좋으신가 어디 최시라도. 아 근데 다 그 DJ 총재 대통령이 발탁한 여성분들 보면은 그 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명숙 총리도 미인 형이잖아요. 김명재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저기 정 현대고등학교 교장 선생이었던 정의경 정의 현대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 정의경 그 다음에 박영숙 뭐 이제 뭐 그 미모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다 미인형이에요. 추미애도 이쁜 얼굴이죠 보면은.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정말로 추미애는 실력이 서울법대 가고도 차고 넘치는데 집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4년 장학생의 기숙사까지 생활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한양법대로 갔죠. 그래서 한양법과대학에서 남편보다도 더 먼저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뭐 혼담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구 아닙니까? 네. 그게 공립고등학교 아니요. 네. 유승민은 경북고고 여기는 경북여고고 1년 선후배 차이인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양쪽 다 두 사람 다 가르친 모양이에요. 경북고하고 경북여고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똑똑한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TK 아들 딸 네. 한번 어쩌냐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겠는데 진짜 아닌가 확인이 안 됐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재벌가에서도 좀 이제 혼담이 있었죠. 이쁘고 사복고시 되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혼담이 있었는데 정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서 변호사 남편이 굉장히 몸이 불편해요. 네. 아치, 그 다리가. 네. 불편한데도 먼저 사법고시 돼서 그 좋은 혼자들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 그 당시 이제 남자친구. 정읍의 남자친구를 딱 선택해서 결혼을 하죠. 아, 화계장천에 정읍의 전라도. 대구, 대구 여자가 정읍. 정읍에. 예, 예. 화계장터죠. 그런 그 인간적인 스토리가, 그 다음에 다음 스토리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명하잖아요. 네. 그 명동 마지막 유세에서 네. 정몽준, 차기는 정몽준, 장몽준 하니까 노무현이, 아, 우리에게는 정동영과 추미애 같은 차기 후보가 있다 해버려가지고 정몽준 후보가 비틀어져갖고 산통 깨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애꼈는데 네. 이 탄핵으로 해서 갈라섰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새천년 민주당, DJ의 네. 민주당에 저하고 네. 유종필, 네. 장성민, 네. 추미애 네. 이런 신진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네. 우리는 민주당으로 17대 때 출마했고 네. 그래서 우리 다 떨어졌잖아요. 네. 탄핵이라고 해가지고 역풍에 네. 그 열린우리당으로 간 천신정 네. 하고 해서 부산 진노들하고 해서 노무현 네. 그렇게 해서 가려요. 그래갖고 이 탄핵 민주당에서 우리 저하고 같이 하고 네. 그때 한 정말로 몇 년을 같이 했죠. 네. 저 추미애 아주 가까웠어요. 아, 그러게. 예, 아니, 예. 근데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좀 이 가오다시 걸음걸이를 입은 이 폼 잡는 걸 좋아하시나요? 이게 좀 이 배뻐도 있고. 아 그냥 그냥 대장부처럼 거죠. 소심파에 소심파. 아, 소심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쉽게 보고 아, 이렇게 한 거 아, 그냥 오라오라.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시계를 자꾸 보시니까 갈 시간이 너무 계속, 더워서요. 너무 더워서 아 당할 수 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저는 아 당한다. 그렇게 해서 제2의 윤석열 돼버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분석하고 그 전망하는 것은 다 각자의 평론가들의 의견인데 저는 가깝게 본소로서 호랑호랑하진 않는다. 호랑호랑하지 않다. 원리원칙대로. 원래 원칙대로 해왔던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헐 벗고 굶주려도 더 에피소드 하나 더 드릴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떨어졌잖아요. 예.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그때 저는 사실 추미애한테 반했어요. 어. 국회의원 떨어져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미국 가버렸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그 쪼가리 민주당에서 아홉 예. 명인가 당선되고 그때 아홉 명 당선된 한평 영광에 바로 이낙연 의원이요. 예, 이낙연 의원도 열린우리당 가고 우리 민주당 같이 그렇지.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 민주당, 탄핵 민주당, 하나간 민주당까지 아니 흡수해버리려고 네. 김효석을 교육부 부총리, 네. 그 다음에 추미애를 환경부 장관으로 네. 영입하려고 완전히 네. 대꺼버리려고 했죠.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보냈어요. 네. 한 사람을 보냈어. 네. 추미애 유학하고 있는데. 갔더니 막 유리, 목욕탕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유리창 막 이렇게 다쳐가지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있더래요. 네. 간 사람이. 그래서, 이, 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하자. 그때 간 사람이 바로 김한길 의원이요. 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안고 이제 가서 네. 이게 설명을 했죠. 네.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추미애가 한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나하고 열린우리당이 왜 DJ의 민주당을 버리고 노무현 부산 친노들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지 지금 남아있는 동지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이 영달을 위해서 내가 장관 자리로 훅 열린우리당 갈 수 있겠습니까? 전 안 갑니다. 오, 멋지네. 오, 그랬다니까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이제 야 추미애 저 지도자로 맹글자 수다를 끌어. 진짜 멋져 버려서 그때가 2004년 2005년 아닙니까? 벌써 지금 19년 14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멋졌는데. 멋졌죠. 근데 그때 친노들이 또 갖다 얼마나 그 추미애를 갖다가 또 씹어 돌렸냐면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라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저렇게 갔다고 또 추미애를 갖다가 그렇게 음해했다고. 진짜 친노죠. 웃긴, 진짜 집단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냈어요. 한 번 더 보냈는데 남편이 공부를 워낙 잘해서 변호사가. 그래서 경복고 나와서 문희상 의장 동생이, 아, 저기 후배요. 고등학교 경복고 후배요. 그래가지고 경복고 그 인맥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귀국했을 때 또 한 번 장관 자리 또 왔는데 그때도 안 갔어요. 추미애가. 근데 왜 이번엔 가? 대단한 소심파죠. 근데 이번에 간 게 아니라 저번에 네. 하도 힘들고 어렵고 대세가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의 그 사람으로 문재인 캠프에 간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되고 여당 대표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 거는 잡으러 갔을 수 있다 봅니다. 아니죠. 자기의 정치적 진로가, 자기적, 아니 정치적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간 거죠. 그렇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민영삼의 연락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뭐 멀리 못 나갑니다. 저는 계속 방송해야 되니까. 늘 그러셨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자, 야수는 가고, 이제 민영화 등장합니다. 민영화 야수.